안녕하세요. 울산 나사랑입니다. 오늘은 혼밥이네요. 혼자서 먹는다. 혼밥이라 하네요. 젊은 세대들이. 네. 뭐,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묵을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서 밥 먹으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어묵탕을 끓였습니다. 정말 바깥에 어묵집에 어묵탕이랑 너무 비슷하네요. 맛이 똑같네, 똑같아. 제가 음식 솜씨가 좀 있나 봅니다. 이렇게 다른 반찬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출근 전에 오늘이 뭐 빼빼로데이라 하네요. 11월 11일. 이제 뭐 50대 손주볼라에 빼빼로데이라고 하기에 모른 척 하려고 하다가 마침 마트 가니까 있더라고요. 뭐 따라주면 안 되겠습니까? 맞장구를 쳐줘야죠. 좀 고급스러운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트 가니까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빼빼로데이. 이거 좋아하겠네. 경제적으로는 엄청 도움이 되지만은, 가사 일을 제가 이렇게 좀 도와주다 보니까, 좀 혼자서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자. 진짜 맛있네. 제가 했지만 진짜 맛있네요. 흉내 다 냈습니다. 없는 게 없네. 다 있네. 다 있어. 어묵이 그렇게 좋네요. 나중에 잇몸이 약해지고 임플란트도 안될 정도 되면은 아마 어묵만 먹지 않겠나 싶네요. 아, 정말 시원해. 아이고, 손주볼라이에 빼빼로데이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고급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마트에는 이렇게 파네요. 이거 좋아하겠네. 리본까지 해갖고. 이렇게 파는 거 있더라고요. 저도 식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아, 최승수 노래인가? 혼자 하는 식사는 이미 식어버렸다고. 에휴. 혼자 먹는 밥, 혼밥이. 여러분, 그렇게 맛이 없네요. 아니, 어묵탕이 원체 맛있었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맛이 나네요. 어제 밤 늦게는 퇴근길에 이제 새벽쯤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를 안 씌우고 그냥 왔더니만 애 같아갖고. 오늘 또 울산 날씨는 너무 포근하네요, 낮에는. 새벽에는 춥더니만. 포근합니다. 따뜻하네. 봄날이 봄날.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